Relational Expression에서 이번에는 다섯 번째 주제, Complex Expressio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일단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분모를 통일한 다음에 이게 통일한 거죠. 그런 다음에 더하고 그런 다음에는 분모를 Reciprocal 해주죠. 뒤집어줍니다. 3분의 4를 4분의 3으로 뒤집어서 곱해주면 되죠. 그런데 그 전에 또 우리가 뭐예요? reduce 할 수 있으면 reduce 해야겠죠. 3과 11을 4와 1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분모 전부의 최소 공배수 LCD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다 분자 모두에게 각기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 6, 10, 6과 2 이것의 LCD는 12입니다. 12를 각각의 분자에게 다 곱해줍니다. 곱해주긴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이게 다 LCD, 3의 LCD이고 4의 LCD이고 6의 LCD이니까 전부 다 나눠질 수가 있죠. 그죠? 3분의 12는 4가 되고 4분의 12는 3이 되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우리가 원하는 값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폴리노미아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의 텀에서 분모 네 개의 공통 LCD를 구하는 거죠. 그 LCD는 X2가 될 겁니다. 그죠? X2를 각각의 분자에 다 곱해주는 겁니다. 곱해준 다음 서로 이렇게 리듀싱을 하고 그런 다음에 멀티플라이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팩터라이제이션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또다시 소구하고 동일한 것은 이제 팩터가 됐으니까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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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이니까 서로 같은 것은 없애줄 수가 있죠. 남는 것이 이겁니다. 바이노미아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항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럼 x 더하기 4, x 더하기 4 그리고 2, 5 이 네 개의 공통 LCD는 x 더하기 4죠. x 더하기 4를 다 곱해줍니다. 분자마다. 곱해준 다음에 이제 없앨 건 없애야겠죠? 없앨 거 없애고 나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죠? 남은 데서 이제 풀어줍니다. 풀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이제 여기선 더 이상은 정리될 게 없죠? 뭐 여러 가지 프랙션이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지금 예, 굉장히 많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인데 여기서도 LCD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이 LCD는 가장 높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익스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 스퀘어와 B의 3성 이게 제일 높은 겁니다. 그죠? 최소 공배수 LCD를 구하는 거죠. 구한 다음에 다 곱해주는 거죠. 분자마다. 그런 다음 이와 같은 결과도 출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이노미아일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그죠? 이것과 이것 x 더하기 3 LCD는 금방 알 수가 있죠. 이게 LCD입니다. 그죠? LCD를 다 곱해주고 그런 다음 뺄 것 빼고 이걸 한번 풀어줍니다. 그죠? 풀어준 다음에 비슷한 것끼리 서로 이제 묶고 나가면 이렇게 정해야 되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팩터 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2를 뽑아냈습니다. 2를 뽑아내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할 수가 있죠. 좀 더 간편한 형식으로 바꿔줬습니다. 마이너스 익스포넌트인 경우, 네거티브 익스포넌트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일단 이렇게 분수 형태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이전에 봤던 그 절차를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죠. 자, 간단하죠? 그럼 연습을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